경기 인천교구 안양지구의 교무, 회장단, 단체장들이 모여 교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천교당 대각전에서 열린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안양지구 훈련 법회의 날과 교화 활동에 대한 제언이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안양지구 훈련 법회의 날은 법이 사정의 해를 맞아 자기 성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교도들을 돕기 위해 특성화된 법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이 3개월간 각 교당별로 수양, 연구, 취사를 중심으로 훈련 법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크게 교정교화, 청소년 공동교화, 산본병원 교화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됐습니다. 안양지구 교무 회장단 단체장들은 앞으로 분기별로 만나 시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보완해 가는 안양지구가 되도록 하자고 다짐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구인선진의 최초 원명부가 있는 영산교당이 신축 공사를 시작하며 착공 본고식을 올렸습니다. 신축되는 영산교당의 설계는 원불교 농촌교당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기 100년 12월 영산교당 교의회에서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교당을 신축하기로 결의한 이후 300일 기도를 결재하며 시작된 영산교당의 신축 불사가 마침내 원기 102년 2월 19일 착공 본고식을 올리며 본격화됐습니다. 한때 건축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산교당의 신축 불사는 요진건설 회장 최준명 교도가 영산교당에 방문해 농촌교당의 롤모델이 될수 있는 교당 신축을 제안하고 삼껏 설계사무소가 참여함으로써 마침내 착공 본고식을 갖게 됐습니다. 신축 본고식에는 이선조 영광교구장, 영산교당 이상도 교무, 최준명 요진건설 회장과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위의 의장 등이 참여해 시삽을 했습니다. 신축되는 영산교당은 지역 아동센터가 함께 설치되며 올해 7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원교구 평창교당이 교당을 신축하기로 하고 기공 본고식을 거행했습니다. 강원교구는 평창교당이 준공되는 대로 새로이 교무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원기 85년 평창읍 하육리의 2층 건물에서 선교소로 설립 허가를 받은 후 평창 주민들을 위한 교화 활동에 매진해온 평창교당의 신축교당 기공 본고식이 지난 2월 13일 개최됐습니다. 김덕관 강원교구 교구장은 대한민국의 시, 군, 구마다 교당이 있어야 한다는 염원을 모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창교당의 신축 불사가 시작된 것을 법신불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원기 85년에 시작된 평창교화가 다시 활활 타오르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자, 이제 팀 이름 정하세요. 조장 정했으면. 다음 팀. 자, 앉으세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알았어, 들어가. 안녕, 끊어. 전화를 할 때는 인사를 하고 끊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 다들 너무 잘했어. 원불교에서는 이름이 합장을 기억이 안 하고. 났어. 오, 하나 잘하네요. 오, 희주이도 열심히 하고. 예전에 대해서 배운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친구와 함께했던 요가 시간이 재밌고. 리더십 캠프. 리더십 캠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예절, 경종이랑 목탁. 가장 재밌었던 일은 김밥 만드는 거. 협동하는 법을 배웠어? 우와, 어떤 것이 기억에 남아요? 목탁, 요가. 교무님이랑 즐겁게 하던 거. 네, 일요일마다 교당에 가고 싶어요. 우와, 우와. 즐거워.
여러분들의 마음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